그럼요. 오늘 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네요. 이거 이쁘죠? 저도 이거 이뻐서 거의 맨날 쓰려고요. 안녕? 선글라스 다 줘. 안 돼. 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내 최애 선글라스가 됐어요, 지금. 선글라스 탔나요? 인기 많네. 근데 개인 브이라이브 진짜 오랜만이다. 쿨. 핑거 하트 플리즈. How was your day? Good. I like your sunglasses. Thank you. 오늘 예, 정규 작업 비하인드 살짝 풀려고요. 사실 맥북을 들고 와서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시간과 상황상 어차피 제 핸드폰에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풀고 싶어서 왔습니다. 일본어 해주세요. 일본어. 와 아찌 데스. 혼토 아찌 데스. 입술 색이랑 선글라스 색이랑 똑같다고. 짜잔. 밥 먹었어요. 밥뭐 먹었지 나? 밥뭐 먹었지? 밥뭐 먹었지? 아, 제가 그 회사 탕비실에 항상 저희 간식 코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항상 라면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중에서 저의 최애 스파게티를 두 개나 먹었어요. 'I love you too' 황금단 내과. 배고파. 아직 밥안 드셨어요? 한겸스 뭐해요? 이제 막 브이라이브 시작한 지 5분도 안, 5분이 됐네. 5분 돼서 그냥 소통? 너무 덥죠? 와, 잘생겼다, 오늘. 땡큐!
너무 오랜만이라서 이거 뭐 감이 안 잡히네. 안녕. 데이트하러 간다. 빠이. 저랑 데이트해요. 딴데 가지 말고. 오늘 머리 멋있죠? 저 오랜만에 빡 올리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노래 부르기 전에 목은 어떻게 풀어요? 목이요? 일단 이번 플레이덤 방송 활동부터 저희 보컬 선생님께서 이제 같이 팔로우 해주시면서 저희 컨디션 체크해주시고 목 같이 풀어주시고 엄청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저희 방송 활동하기 전에 아무도 없는 그런 장소를 선생님께서 찾아주셔서 방송국마다 이제 그런 비밀 장소 그런 데 가가지고 저희끼리 춤추면서 목 풀고 드라이 리허설 전에 또 카메라 리허설 전에 목 풀고 본방 전에 목 풀고 이런 식으로 목을 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무 잘 도와주셔서 너무 좋아요. 원어스 이도님이랑 틱톡 찍은 거 비하인드 말해주라. 이도. 이도 선배님이랑은 안 지가 제가 몇 살이죠, 지금? 7살, 27살이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됐고요. 그래서 너무 너무 친한 동생이자 친구이고 방송 활동 때 많이 겹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챌린지가 너무 쉽잖아요. 쉽고 이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권학이한테 오늘 방송국 오는데 챌린지 좀 같이 해줄 수 있냐? 그래서 회사에 한번 물어보고 연락 주겠다 해서 연락이 와서 권학이가 같이 해줬어요. 권학아 고맙다. 근데 그 뭐지? 이게 원래 안무랑 챌린지 안무랑 다르거든요. Play dum diggy dum dum 즉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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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요. 근데 챌린지 안무는 Play dum diggy dum dum hey 바로 이거 어깨춤이 나와서 챌린지를 이제 건학이랑 찍는데 제가 자꾸 틀려가지고 건학이한테 혼났어요. 왜 자꾸 틀리냐고 본인 안무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챌린지 안무랑 진짜 원본 안무랑 달라서 저희는 챌린지 안무보다 원본 안무를 굉장히 또 많이 연습을 했어서 그게 익어서 이게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Play dum dig dum dum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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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 포즈 Play dum dig dum dum hey hey 집에 갈 생각은 막 동생한테 혼난 남자. 네, 건학이랑 저랑은 그 동생과 형 사이가 아닌 것 같아요. 걔가 형, 제가 동생인 것 같은데. 또 이제 방송 활동하면서 우리 챌린지를 좀 많이 전 유행을 시키고 싶거든요. 이번에 진짜 뭐전 앨범도 그렇지만 이번엔 진짜 뭔가 너무 쉽고 따라하기도 쉽고
약간 좀 틱톡 챌린지를 유행시키려는 열정이 엄청 가득 차서 방송국에 이제 아시는 분 있으면 같이 이제 탁탁탁 부탁 좀 하고 같이 해가지고 올리고 저도 그 다른 가수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저도 이렇게 하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열정맨 한겹 메리미 오케이 프로포즈 기브미 프로포즈 하이 한겹. 근데 사실 연예인이 아니어도 우리 포예기들도 같이 이제 플레이덤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대면 팬싸 때 어떤 한 팬분께서 이제 이렇게 플레이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플레이덤덤 이렇게 챌린지도 괜찮은 것 같아서 우리 포예기들은 뭐 마음대로 하지만 네 저는 언젠가 한번 가는 거야 오 플레이덤 디기덤덤 이렇게 포예기들 그 우리 챌린지 해주실 포예기들 있다면 그손 모양 손 이렇게 해주세요. 손 모양 이모티콘 영어로도 제가 해야겠죠? If you can our play don't challenge give me hands 이모 hand sign give me 채팅 오케이? 네 지금 손 모양이 하나 둘 땡큐 하나 둘 제가 다 외울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같은 분이시네 오케이 같이 쳐줄 한겸이 구함 좋아요 같이 쳐요 부끄러워서 못 하겠어 우리 한번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서 갑자기 속마음이 많아졌어요 제가 지금 최대한 기억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올려서 저희 태그 해주시면 제가 찾아볼게요 같이 하자 좋아 아주 좋아 그건 포획이 좀 부끄부끄해 그 MBTI가 어떻게 되세요? 같이 그 해요 우리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이게 미치게 가는 거야. 오. 때 이제 엄지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오른쪽부터 플레이 덤 디기 덤덤 하고 바로 엄지 어깨춤 세번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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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포즈 두번 헤이 헤이 다시 오락기 플레이 덤 디기 덤덤 다시 헤이 헤이 세번 헤이 이렇게 집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집 지붕을 하나 둘 잡고 던져 그럼 끝이에요 너무 쉽죠 여러분 지금 이걸 브이라이브를 보고 계시는 포예기 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핸드폰 잠깐 어디 걸쳐 놓고 Are you ready? 플레이, 덤, 디기, 덤, 덤. 어깨춤, 세 번. 어깨춤, 셋. 포즈. 플레이, 덤, 디기, 덤, 덤. 하나, 둘, 셋. 집에 갈 생각은 마. 아, 아오. 잘했어요. 굿잡. 임티로 할게. 임티 말고 틱톡 챌린지로 하겸
학교 자습 시간에 학교예요. 그러면 같이 할 친구들이 많겠다. 그쵸? 그쵸, 그쵸. 응원 열심히 할게. 아, 응원도 좋지만 우리 같이 호애기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따라따라따라등등 탁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틱톡이 없으면 어떻게 뭐 릴스라든가 뭐 정말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SNS가 많이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플레이 더 틱톡 더 이렇게 나 해볼게. 어떡해. 하면 상 주나요? 하면 추첨을 통해 뭐 이렇게 하려면 회사랑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이벤트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스파이어 식구분들 계시면 저한테 카톡 한 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나요? 외롭네요. 나 이미 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니요, 내가 시작한 거니까 만약에 이게 이벤트가 된다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한 거니까 뭐 나의 애장품 하나 아니면 내가 그린 그림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시나 봐요. 굉장히 외롭네요. 오케이, 일단 패스. 가면 하나 사야겠다. 가면도 좋고 마스크도 좋으니까 이렇게 약간 좀 같이 플레이던 너무 신나는 노래잖아요. 너무 신나고 이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에너제틱하고 청량한 곡이기 때문에 플레이덤이 또 우리 멤버 리더 형 재한 형이 또 이제 열심히 또 만든 그런 아주 이쁜 노래니까 같이 플레이덤 챌린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위 낙서를 선물로 이런 것도 너무 좋다. 근데 아직 여러분들 아직 그 스파이어 식구분들께서 아무도 지금 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확인이 된다면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나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Very very serious 한겸 I love you too 전색이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이게 전색이 아 이제 곡 슬슬 이제 곡 얘기를 해볼까요? 곡 비하인드? 곡 비하인드 얘기를 제가 한번 하기 전에 원곡을 한번 들어봐야죠, 여러분. 그쵸? 네, 스밍 한번 하고 한번 가겠습니다. 일단 전세계. 전세기 1절 벌스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막 이것저것 다 섞여가지고 완성된 벌스가 이건데 간직해줘 가이드 이거 전세기 먼저 약간 얘기하고 스컬
컨트롤 한겸 랩 버전 잘 들었어. 아 저도 그 방송 봤어요. 제니가 연락을 줘가지고 그때 봤어요. 머리 염색하면서 많이 상했어요. 많이 상했는데 근데 그 전에 또 계속 이제 탈색을 해온 상태였는데 제 머리가 굉장히 건강해가지고 단단한 건강해서 이렇게 또 살아있는 것도 신기할 정도예요. 간지러워 간지러워. 이번 앨범에서 오빠의 최애곡 당연히 제가 쓴 곡이겠죠. 저는 간직해줘, 그 다음에 비너스, 그 다음 전세기 이고요. 이거 뭐 제가 쓴 거 그런 거 이제 1, 2, 3으로 이제 빼놓고 저는 돈츠랑 All About You 너무 좋아합니다. 전세기 진심 좋다. 감사합니다. 재미 머리 식혀. 제가 트리트먼트 잘할게요. 에어플랜 is so good. Thank you. 오른손 너무 예뻐. Thank you, thank you. 두시네요. I love her so 간직해줘. Thanks. 한 순간도 내 더 impossible. This is how we do it. 오, 분석이 좋다고 많이. 이게 진짜 콘서트에서 하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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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할 수 있어. 이건 사실 제가 예찬이 재한 형도 그랬고요. 예찬이한테 고마워 해야 돼요. 왜냐면 죽어있던 전세기를 다시 살린 게 예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예찬아 고마워. 저는 전세기가 이게 첫 버전 있어요. 첫 나의 벌스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가이드인데 이게 이런 벌스였습니다. 원래 그래서 완전 예찬이랑 저랑 먼저 작업을 1절 분량으로 끝냈다 했잖아요. 근데 이 버전으로 끝나 있었고 이제 재한이 형이 같이 하게 되면서 어떻게 회사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수정하다가 마지막 파이널 버전이 그렇게 됐고요. 저는 뭔가 아직도 이 버전이 뭔가 더 좋아요. 왜냐면 처음 쓴 벌스가 이거이기도 했고 뭔가 의도, 가사 의도 자체도 이게 좀 더 많이 들어있고 해서 지금 전 이게 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이걸 좀 더 애정한다는, 뭐 좋고 나쁘더라도 이걸 약간 좀 애정해요. 그렇습니다. 오빠 그 재준 씨랑 위핫 뭐지? 위핫 제가 이번에 정규 앨범을 내면서 탄에 어제죠 어제 컴백한 라우더로 컴백한 탄의 재준이와 같이 팀을 이제 결성을 해서 위핫
이라는 작곡가 팀? 뭐지? 아이돌 작곡 팀? 뭐 어쨌든 그런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만든 이유가 만든 이유가 뭐지? 몰라요. 그냥 만들게 됐어요. 사실 재준이랑 저랑은 어떤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그렇게 또 인연이 잘 좋은 인연을 만나서 곡 작업을 굉장히 한지 오래됐고요. 재준이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많이 줘서 저도 재준이한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고 싶고 서로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재준이랑 팀을 만들자 빨리 한 3, 4년 전부터 팀을 우리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번에 3, 4년 만에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오케이, 재준님한테도 전해드릴게요. 재준이랑 전화해요부터 이렇게 음원을 내면서 그 뒤로 쭉 작업을 그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어제까지도 그저께까지도 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재준이랑 저랑 일단 성격이 너무 잘 맞아서 작업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름이 왜 위하시냐고. 이것도 진짜 웃긴 게 재준이랑 저랑 같이 이제 작업하는 동생들이랑 이름 공모를 받았어요. 처음에 처음 뭐였지? 일단 하나는 열정보이들 이게 있었고 또 하나는 성공할 거예요 있었고 또 하나는 또 다른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위아시였나? 그래서 저는 성공할 거예요가 좋았어요. 그래서 성공할 거예요 하다가 근데 재준이도 좋대요. 작곡가 동생도 좋고 성공할 거예요 갈까? 그러다가 재준이랑 같이 있는 단톡방 이름이 열정보이들이에요. 단톡방 이름이 그래서 근데 열정보이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열정? 열정? 열정이면 약간 좀핫 뜨겁다 약간 이런 게 생각나니까 위핫 어때? 그러니까 좋아요 그래서 위핫이 됐습니다. 위핫 좋아요. 저도 위핫 좋아요. 위핫으로 잘 고른 것 같아요. 위핫. 성공해야죠, 진짜. 핫한 작곡. 재준이랑 음악을 계속 만들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재준이는 정말 저한테 큰 존재예요. 제가 힘들 때 재준이가 일어나게 해줬고 음악으로 일어나게 해줬고 작곡이랑 작사를 좀더 깊게 할수 있게 해준 친구라서 저한테는 정말 큰 존재입니다, 재준이가. 러브 유. 하트 주세요.
speak English, please. Okay. Today. No. I'm talking about we hot. We hot is mean. We hot mean is passion boys and members is Hangyeom and Jaejun. We have two plus member and this full album please love. 맞아 이거? 영어 듣기 평가. Love is my favorite song. Oh, thank you. I love you. 그러면 우리 간직해줘 비하인드 얘기를 해볼까요? 조금. 그럼 간직해줘 스트리밍 한번 하고.
진짜 우리 멤버들 너무 잘 불러줬다. 간직해줘. 녹음을 하고 모니터링을 받고 침대에서 이제 듣는데 눈물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가지고 내 노래를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 노래를 이렇게 잘 소화해준 멤버들의 감사한 그런 눈물이랑 가사를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썼으니까 하나하나씩 이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그런 걸 이제 그 생각하면서 이제 들으니까 또 눈물이 났고 예. 예. 그래서 좀 모니터링 들으면서 이제 눈물 흘리고 멤버들한테 녹음 너무 잘 됐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또 보내고 얼마 전에도 보냈어요. 간직해줘 듣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멤버들한테 간직해줘 해준 멤버들한테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간직해줘를 이제 수정을 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일단은 제가 정훈이한테 멜로디를 이제 가이드로 다 쓰고 정훈이한테 이제 가사 작업을 부탁할 때 줬던 그 음원을 한번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완전 가이드예요, 여러분. 완전 그냥 제가 침대에서 그냥 다이나믹 마이크 잡고 이렇게 부른 곡이에요. 이것도 이건가? No Relics라고 써있는데 여러분 가이드란 거 감안하시고 들어주세요. 틉니다. 다 제 목소리예요. 기계음이 많이 섞여있지만 처음에 피아노였죠 원래. 사랑이란 건 아무런 나는 나랍이 없어 나는 너는 나랍이 없고 나는 또 없어 나는 너는 나지만 사랑이란 건 한순간에 눈을 끌림 나는 끌림 You won't be one with me too girl 미안해 새는 내 맘 랩이 좀 달랐죠. 이거 여기까지 들어도 돼요. 뒤에는 똑같아가지고 대충 이런 느낌으로 했어요. 느낌이 좀 다르죠? 전 다르게 느껴지는데 멤버들은 엄청 감미롭게 불렀는데 저는 그냥 엄청 러프하게 불렀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 지금 눈물이 났어. 이게 원래 이별 노래였어요. 뭐
정훈이한테도 이제 설명을 할 때, 팬분들과 콘서트에서 이별, 콘서트에서 이제 마지막, 그리고 인사하기 전에 부르는 느낌으로 쓰자. 그 하루에 콘서트 한 날의 이별을 생각하면서 이제 가사를 부탁해서, 이게 원래 좀 슬픈 노래였는데, 그래서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가사가 조금 조금씩 다른데 그 어디가 다른지 맞춰보십시오. 이건가? 아닌데? 뭐야? 어디 갔어? 이거는 가사가 어느 정도 완성된 느낌? 식으로 가이드가 완성이 됐었고, 이제 준태라고 이제 같이 작업하는 동생이 있는데, 준태랑 이제 가이드를 하면서 멜로디를 살짝 수정해서 완성본이 지금 음원 사이트에 올라온 그 완성본이 나왔습니다. 짝짝짝짝짝짝. 이거 간직해줘 가이드 버전을 굉장히 그 많이 궁금해 해주셔서 포획이 분들이 언젠가 들려드려야지 라고 하고 있다가
지금 들려드렸어요. 스컬. 대모. 뭔가 간지캐주얼을 위한 간지캐주얼 가이드 버전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킨 브이라이브라서 찰리 이제 끝났는데 오늘 브이라이브 주 컨텐츠인 간지캐주얼 가이드 버전을 틀어서 이거 끝났네요 이제. 안 가요 아직 안 가요. 안 끝내. 울지 마. 안 끝내. 할 일은 브이라이브 영원 이야기. 좋지. TMI 얘기해 줘. 오늘의 TMI. Today's TMI is 오늘 안경을 쓰고 싶었는데 제가 까먹고 안 가져와가지고 후발대인 정훈이한테 부탁해서 정훈이가 갖다 줬어요. TMI. 굿. 그리고 지금 멤버들 중에서 롤토체스 이제 멤버들이랑 많이 한다고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제가 1등이에요. 드디어 제가 잘하는 게임을 찾았습니다. 스컬. 아, 비너스도 있었구나. 비너스. 비너스는 가이드 버전만 있나? 비너스는 가이드의 여러 목소리가 나와요. 준태 목소리, 제 목소리, 그리고 창현이 목소리 이렇게 세 명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들어봐 주세요. 가이드 버전이에요.
옛날 비너스 가이드 버전 듣고 오셨습니다. 비너스, 네, 비너스. 사실 비너스 훅 부분 있잖아요. Thank you, we are my population, let me go, take a zoom. 이거 부분, 이 부분은 Love Me Like 앨범 할 때 완성돼 있던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현이가 트랙을 보내줘서 거기다가 이제 훅만, 아 처음에 훅만 보내줬어요 창현이가.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고, 이거 이런 식으로 편곡해서 약간 이렇게 흘러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완성이 된 건데, 훅부분이 Love Me Like 거의 막바지 때 라이어 활동할 때쯤, 그때쯤 완성이 돼 있었고. 아 이거 말씀 안 드렸구나. 비너스가 어떻게 수록된 곡이냐면요, 원래 이제 제 다른 곡이 수록돼 있는 예정이었, 아 수록돼 있었어요. 거의 이제 최종 전 단계인 트랙 리스트가 이제 정리가 됐을 때, 재준이랑 저랑 같이 창현이랑 우리 곡 작업 같이 더 해보자 해서 하루 만에 이제 비너스가 완성이 되고, 준태랑 같이 이렇게 네 명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음 앨범이나 언젠간 그 회사에서 마음에 들어 해주시면 언젠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회사에 이제 보냈는데, 회사에서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제 수록될 예정이었던 저의 다른 곡 대신 이제 비너스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들어간 곡이라서 멤버들도 이제 카피할 시간도 하루 이틀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래서 너무 이제 우리 멤버들의 또 녹음을 받으면서 멤버들의 실력에 또 너무 감탄을 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죠. 진짜 미안한 마음도 너무 컸고, 갑자기 추가돼서. 왜냐면 그 전에 제 수록된 곡을 많이 연습을 해놨을 텐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이제 다른 곡을 이제 카피를 해야 되니까 그때 너무 미안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멤버들이 너무 잘해줘서. 제 기타랑, 아 혁이구나. 안녕. 안녕 혁아. 그래서 이제 그랬습니다. 기타 안녕. 혁인 것 같아요. 제 기타라니까. 아 이름이 흑임자예요. 임자 씨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대답을 또 해주네요. 흑임자랑 뭐였지? 또 다른 거 있었는데 인절미? 부항을 떠가지고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기타 칠 줄 조금 아는데, 혁아 흑임자 한번 잠깐 써봐도 돼? 이걸 보고 있다면 흑임자랑 잠깐 놀아도 되니? 쳐주세요. 오케이. 앰프가 꽂혀졌네요. 근데 나 이거 앰프 사용하는 법 몰라. 앰프를 이게 키는 건가? 이게 키는 거야 이거? 이게 키는 건가? 무서워. 너와 말해줘. 앰프 JBL 버튼 눌러서 켜?
JBL은 스피커인데? 아 밑에 이건가? 오케이 책상 아래 전원 버튼 오케이 켰어. 우와 깜짝아 깜짝 소리 안 나는데? 그 이펙트 지금 반짝반짝 네 반짝반짝 탭 반짝반짝 거려. 탭 눌러? 탭 눌러? 탭 아니 눌러 마라. 어떻게 어떻게 야 내가 못 봤나? 아 노노노노 그 볼륨을 볼륨 어떻게 올려? 이거 이걸 올리는 거야? 이게 볼륨인가? 아 기타 치지 않는데 이거 그 뭐냐 켜기 거라서 마음대로 못 하겠어요. 이거 근데 일렉은 또 제가 안 만져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봐. 이게 볼륨이구나. 올릴게요 여러분. 안 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탭 쪽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어. 어? 이게 볼륨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볼륨인가? 난다. 야! 오호 오 근데 너무 이거 네 번째 줄 네 번째 버튼 한번 눌러요 발로 네 번째 버튼 하나 둘 셋 넷 위에 건가? 이건가? 파란색 버튼 한번 눌러봐요 파란색 세 번째였어 좋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형아 고마워. 아래 네 번째, 아래 네 번째. 오케이. 아래 네 번째 눌렀어. 이제 괜찮아? 플레이 덤덤! 덤덤덤덤! 플레이던 저 못 쳐요. 난 내가 아는 것만 칠 수 있어요. 에? 여러분들 그 아시죠? 하늘을 달리다 쳐주세요. 네. 하늘을 달리다 제가 코드표 보면서 쳐드릴게요. 아 이게 또 이렇게 멋진 기타와 함께 스컬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F샵 7이 뭐야?
여러분들 제가 F샵 7을 하나 찾고 바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F샵 7 기타 코드 이건가요? 참 기타 한번 치기 어렵죠? 죄송합니다. 이건가? 봐도 모르겠어. 마른 하늘이 오케이. 혁이 운동 중이구나. 혁이 운동 화이팅. 자 같이 여러분 따라 불러주세요. 피크가 여기 있네요. 자 가볼게요. 잘하는데 어, 칭찬받았다. 그래? 나 좀 잘해. 오, 이렇게 해도 소리 안 나. 오케이. 제가 예전에 밴드 부 할 때 아, 말 좀 웃기겠지만 제가 밴드 보컬이었어요. 뭐 그럴 때 이제 베이스 치는 친구한테 하나 배운 게 있는데 더 칠 수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혀가 이거 약간 좀 감미롭게 기타 소리 못 바꿔? 너무 이거 무서워. 너무 락 버전이야. 락앤로! 혁이 전화 왔네? 잠시만요. 어, 혁아, V랩 이거 스피커폰이다. 그 자, 이펙터를 보면은 이펙터를 보면은 그 맨 왼쪽 버튼을 맨 왼쪽 보면은 그 위아래에 화살표 모양이 그려져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그게 락이니까 위에 거를 밟아봐요. 그러다 보면 재즈라고 써 있는 게 나와. 위에 거를 밟다 보면은. 인디 재즈 컨트리 어제 나왔다. 재즈 더티. 재즈에서 두 번째 건으로. 두 번째 위에 아래? 아래 거 아래. 아래 거. 됐다. 쳐봐요. 감미로워요? 굉장히 감미로워. 확실해요? 감미롭지 않아? 안 들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기타 보면은 그 형이 아까 볼륨이라고 내리고 올렸던 거 있죠? 짝대기 그거를 기타 이제 넥 쪽으로 올려 위로 아래로 말고 볼륨 버튼 쪽으로 말고 위로 올려. 올렸어. 됐어 이제 쳐요. 고마워. 예. 하기가 또 이게 멋있어 이렇게.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버즈 선배님의 은인입니다. 5, 6, 5, 6. 생각나니 처음 우리 너무 어떻게 말 놓자던 그날 손 NG 오케이 다시 혹시 은인 아시는 분 있나요? 왜 웃으시지? 은인 아시는 분? 네. 은인? Do you know 은인? 너가 내 생명의 은인. 나 완전 알지. 알면 오케이 렛츠고. 생각나니 처음 우리 너무 멋쩍게 말 놓자던 그날 손톱만 깨물었던 네 표정 지금도 눈앞에서네 참 아꼈어 늘 좋았어 보기 아까워 눈 감기도 했지 함께라면 먼 길도 잠시야 마음만 달렸었나봐 밤마다 발베개를 뭐야? 밤마다 발베개를 연습해 구해 너를 만나기 위해 지난 날 못해준 게 많아서 혼자 되돌리고 여기까지. 야 이게 F샵 마이너 맞아? 이거 두 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타를 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칠 수 있는 거 다 쳤기 때문에 안녕. 굉장히 네. 지금 무슨 방송인지 이제 모르겠고요. 저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갑자기. 형아 고맙다. 이펙터 좀 끄고 와주세요. 이펙터를 어떻게 끌까요? 어제 그지? 껐어. 나이스.
What's your name? My name is my name is Hangyeom of Omega X. I am. My hobby is composed and written in lyrics and dance and rap and book, little book, okay?자, 오늘 이렇게 간직해줘 비하인드 그 가이드 버전 잘 들려드린 것 같고요. 오늘 이 멋진 안경과 멋진 헤어스타일 너무 좋아요. 안아줘요. 이렇게 안아줄게요. 네. 나 때는 말이야 나왔고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제가 작업한 곡들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뽀뽀. 네, 오늘 너무 고마웠고, 네. 많이 많이 사랑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오메가 엑스 한겸이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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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저. 사랑해. 1시간 14분 동안, 이제 57초니까 15분 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랑 놀아주셔서 감사해요. 저 또 자주 오도록 할게요. 안녕.